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를 했었던 인더스트럭처블 슈즈 불사조 신발 그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이제이의 리얼 리뷰에서 해외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함께 다뤄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세계 각지에 살고 계신 제군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품 중에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JJ의 리얼리 뷰. 니코틴과 음식물로 인한 누렇게 변한 치아를 하얗게 바꿔준다는 바로 그 제품. 인텐시브 화이트닝 투스페이스트 리백 치아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JJ의 리얼 리뷰. 이번 시간에는 누렇게 변색이 되어버린 치아로 인해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께 어쩌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보를 받고 나서 광고를 봤더니 뭐 엄청납니다. 아니 글쎄, 투명한 유리잔에다가 물을 담고 그 안에다가 담배를 넣어요. 그러면은 니코틴이 빠져가지고 물 색깔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 녀석만 칫솔에다가 쭉 짜가지고 담근 다음에 이렇게 치약하고 이제 물을 섞어주면은 노랗게 변색이 됐던 물이 마법처럼 하얗게 돌아옵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뭐 옷에 있는 찌든 때인지 얼룩인지 그런 것도 싹 다 지워내고 뭐 음식물도 뭐 지워주고 이런 것 같아요, 광고를 봐서는. 그래서 광고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서 리뷰를 해야겠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지를 사이트에다 띄워놓고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무슨 누런이가 완전히 새하얗게 바뀌더라고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금부터 JJ의 리얼 리뷰에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에서랑 똑같은 컨디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투명한 잔에다가 물을 채우고 또 물을 채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컵에다가 지금부터 담배를 제가 부셔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그냥 끊어야 돼, 그냥. 내가 담배를 왜 피기 시작해갖고, 누렇게 변한 치아를 하얗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저도 끊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코틴이 빠져나와서 누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색깔이 실험을 할 수 있게 물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치약들을 써보기 이전에 일반 치약도 혹시나 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도 비교를 위해서 보여주면서 했더라고요. 자, 이 민트 초콜릿 민초맛 치약을 담궈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치약도 하얗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반 치약은 이렇게 해보니까 하얘지는데 누런 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치약이 풀어져서 하얀 것만 추가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하얘지기만 했다. 이번에는 그 치약, 그 제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색깔이 다른데 이게 향이 다릅니다. 하나는 뭐 블루베리인가 그거고 하나는 그 모시깽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조금 일반 치약은 하얀색인데 얘는 좀 반투명한 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니코틴으로 노랗게 바뀐 물은 다시 투명하게 돌아올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으면 치약이 녹은 것 같은데. 야, 뭐야 야, 이거 해외 광고인데. 야, 이게 뭐야. 좀 더 넣어볼까? 이 직구매로 샀구만. 좀 많이 해볼게요. 야, 이게 뭐야. 씨, 안 되잖아. 야, 아니 맑아진다며 광고 뭐야. 잠깐만 이거 참, 나 진짜. 자, 요 녀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아이씨, 안 되잖아요. 아, 이거 영어로 해야 되나? What the. 뭔가 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어? This is nothing. 화이트닝 투스페이스는 개뿔씨. 아, 이거 어쩐지 이거 여기다 보시면요,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다 이렇게 한문으로 적혀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해외에서 제가 이 녀석을 리뷰하려고 3주나 기다려서 제품을 받아서 지금 해보는 거지만 광고대로 안 된다! 얘는 뭐 일반 치약이랑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일반 치약이랑 똑같아. 안 된다.
자, 아무튼 제가 이걸 화내는 것까지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영상을 내보내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실사용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금 날짜가 11월 29일입니다. 뭐 실험은 안 됐지만 이는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내일부터 요거를 제가 한 열흘 이상 사용을 해보고 진짜로 이가 하얘지는지 한번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 지금 기록해주세요. Tomorrow. 자,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자, 연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파란색을 사무실에다가 두고 보라색을 집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사용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취하자. 과일 냄새 나요. 약간 왜 어릴 때 어린이 전용 치약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향 자체는 과일 향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민트 향보다는 상쾌함은 좀 덜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더 써보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비백 치약 사용 2일 차입니다. 12월 2일 12월 12월 4일 12월 9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자,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이가 얼마나 하얘졌나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이게 찍는 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조명에 똑같은 카메라 그 ISO? 또 뭐야?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셔터 스피드 조리개. 똑같은 조건이에요, 어쨌든. 자, 보세요. 이게 사용 전에 찍었던 거예요? 오케이, 지금 딱 캡처. 요거 아우 누렇다 그냥. 오케이. 자, 둘 다 똑같은 조건에서 찍었는데 자, 이게 사용 전 그리고 이게 열흘 사용 후. 응, 안 돼? 안 돼? 지금 똑같이 누래요. 안 돼! 안 돼! 계속 헤어지겠지만 네, 여러분 이거 그냥 예 이거 혹시나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사실 분들 이렇습니다. 뭐 사지 말라는 소리까지 안 하겠습니다. 안 돼. 너무 미안하다. 모니터는 좋아요. 네. 네, JJ의 리얼리뷰. 오늘은 이렇게 누런 치아를 완벽하게 하얗게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바로 그 마법 같은 제품 인텐시브 화이트닝 투스페이스.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미백 치약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광고에서 나온 대로 실험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도 조금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용까지 해봤더니 역시나 반전은 없었다. 스페인에 거주하시는 우리 제군 중에 한 분이 인스타로 이게 정말 신기해요 한번 실험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참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과장 광고가 뭐 찾아보기만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조금은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가 한 $19 우리 돈으로 환전을 하면 한 23,000원 뭐 배송비까지 딱 해가지고 조금 더 내고 이랬었거든요. 차라리 이 돈을 몇 번 모아서 치과에 가서 미백을 받자. 네, 내년부터는 치과도 열심히 다니면서 화이트닝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이가 하나 어렸을 때부터 안 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채우고 내년부터는 치과를 열심히 다녀볼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